얼마 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만난 가수 정수라. 참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왕년의 인기 가수의 등장에 반가웠던 마음도 잠시 자세히 보니 그녀의 모습은 과거보다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 안색도 썩 좋지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더구나 정수라는 방송 내내 에너지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정수라의 언니가 반신불수가 되었고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구나 정수라 본인도 결혼에 실패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동료 가수 변진섭의 소개로 사업가 장모씨를 만나 4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 정수라는 한 인터뷰를 통해 고백하길 내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홀어머니와 장애인 언니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다니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로 데뷔한 뒤 수십 년을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어느 순간 나도 지쳐서 더 이상 가수로서의 삶이 사실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우리 남편이 나타나 힘들고 지쳐있던 나를 구제해 주었고 이후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녀의 모든 삶은 처참하게 망가져버리게 되는데요. 정수라가 밝고 활기찬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부잣집 막내딸처럼 즐겁게 자랐을까 싶기도 하지만 실은 그녀는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든 시련과 슬픔들로 가득 찬 성장기를 보냈고 반신불수가 되어 장애인이 된 언니와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에 이어 큰오빠마저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당시 어렸던 정수라는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요새 시대였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오빠의 소개로 밤무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노래 실력이 점차 소문이 나면서 당대 최고 인기 꼬마 가수로 통하게 되는데요. 그 후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1회 한국가요제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가수 함중아가 생애 처음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대회에 곡을 출품하기 위해 가수를 찾던 중 당시 라스베거스라는 업소에서 기가 막히게 노래하는 꼬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함중아가 정수라를 찾아가서 만나보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할 뿐더러 춤까지 너무 잘 추니까 그때부터 한 달간 연습을 시키게 되었고 이후 종소리라는 노래로 가요제에 나가 인기상을 받으며 이때부터 정수라는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정수라는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품게 되는데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방송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CM송을 불러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천곡이 넘는 CM송을 부르면서 CM송 여신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CM송이나 만화 영화 주제가 등에서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던 정수라는 성인이 된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무렵은 전두환의 오공독재가 무르익고 있던 시기로 국내 가수들의 음반에는 무조건 건전가요를 수록해야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정수라가 발표한 아 대한민국이 공전에 히트를 기록하며 마침내 최고 인기 가수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렇게 아 대한민국은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준 대표곡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전두환 정권 체제의 홍보용으로 지겹게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때 정수라를 보고 어용가수 관제가수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곱게 보지 않았던 시선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후에도 풀리빗을 난 너에게 환희 등 꾸준히 히트곡을 내며 명실상부 80년대 최고의 가수로 자리잡게 되었고 당시 가요 톱10에서 무려 21번의 1위를 차지하며 조용필과의 선의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1위를 많이 차지한 가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수라는 88년 환희를 끝으로 TV 활동을 자제하더니 뜬금없이 미국 진출을 계획해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때 마이클 잭슨 애형인 저메인 잭슨과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쩌면 제1의 한류 스타가 될 수도 있었던 정수라. 하지만 그녀는 당시 앨범 발매가 무산되는 등 그다지 큰 성과는 얻지 못하면서 미국 진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이 시기에 한국 활동에 공백기가 생기는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루머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그녀가 미국에 간 것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아들을 몰래 낳기 위해 간 것이었고 그 대가로 500억을 받았다, 아파트 한 동을 받았다, 서울 대형 병원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등등 정수라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나더라 정말 많은 이들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듣기에도 민망한 소문들이 퍼지자
당시 정수라는 방송 잡지 등 매체마다 해명 인터뷰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때뿐이지 날이 갈수록 루머는 더욱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수라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과 관련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언비어와 헛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는데요. 정수라가 정말 정주영 회장과 친밀한 관계였다면 정주영 회장 장례식 때 얼굴을 비췄어야 하지만 장례식장에 당시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왜 정수라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있었음에도 왜 정수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을까요? 더구나 정주영 회장은 과거 92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지만 정수라는 당시 김영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김영삼 후보를 도왔는데 만약 정주영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면 정수라는 당연히 정주영 후보를 도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런 헛소문이 퍼지며 정수라와 동부이촌동에서 목욕탕 친구였던 가수 현미는 하루는 목욕탕에 있던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수라가 기업회장에 애를 낳았는데 자신이 그 돌잔치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며 엄청 자세하게 실제처럼 묘사하면서 거짓말을 하길래 현미가 참다 참다 당신이 직접 봤냐고 들이댔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목욕탕 사람들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며 이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대부분의 출처 없는 소문들은 일부 연예 기자 등에 의해 더욱 악의적으로 부풀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헛소문들로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정수라는 소문과 함께 점점 가요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후 가수 변진섭의 소개로 사기꾼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그녀의 남편은 중견 규모의 건설사 대표이사직을 맡긴 했으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배설 안에 대표이사 서명을 해 5억 5천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바 있는 사실상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몰랐던 정수라는 주위에서 아무리 그 남자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도 완전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7년간이나 남편의 사업 자금 20억 원을 지원하며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는데 신혼살림집이었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정수라가 결혼 전에 살았던 이촌동 엄마 집마저 경매로 매각하게 되었으며 은행에서 와서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남편이 정수라를 골프 치러 보내버려 그 사실을 모르게 해 정수라는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 보증금 5천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정수라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길 가수로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지치게 되었다. 그리고 도피라면 도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뭔가 여유있게 좀 살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게 결혼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로 사랑이 아니었다. 보통 여자 연예인들이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면 잘 되길 바라며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면서 7년 동안 20억 정도를 날리고 집까지 다 넘어갔다. 또한 그 사람은 여자의 촉으로도 못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고 심지어 끝에는 남편 때문에 엄마의 집마저 이미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이때 나는 사느냐 하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한 달 반 동안이나 소주와 라면만 먹으며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그렇게 매일을 해서는 안 될 나쁜 생각까지 하며 삶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혼자인 엄마와 장애인 언니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무렵 내가 폐인처럼 지내니까 하루는 엄마가 돈 5천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게 되는데 알고 보니 결혼 후 용돈을 드렸던 걸 노인네가 고스란히 적금을 들어서 그대로 다시 나에게 쥐어주는데 이후 무조건 살아야겠다 싶더라고 말했고 그렇게 결국 정수라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법원에서는 남편 장씨가 정수라에게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히고 그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정수라는 말하길 사람들은 가끔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고 싶냐고 묻는데 사실 아직은 남자가 무섭다. 그리고 지금은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일을 꿈꾸기보단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산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무대에 올라가든 뭐라든 마지막 날처럼 살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일주일 동안 에티오피아 어린이 3명을 만나고 왔는데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흙탕물을 마시며 사는 아이들의 환경을 보니 내가 겪어온 힘든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더라.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 나이가 돼서야 그래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라 열심히 노력해 끝내 인기 가수가 되어 가족들을 먹여 살렸지만
이상한 소문으로 가요계에서 밀려나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와중에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해 한 남성과 결혼했건만 알고 보니 사기꾼에 가진 재산마저도 다 날려버린 정수라의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온 정수라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녀의 노래 환희처럼 앞으로는 부디 기쁜 날들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가수 정수라에게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